마지막 장인가 그래요. 맨 마지막 장. 30분도 들고 있어요. 자. 아이고. 자, 리스트 뷰는 그겁니다. 그 동일한 아이템이 여러 개 있어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그거예요. 일단은 간단하게 개념만 잡기 위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그냥 만들게요. 리스트 뷰 액티비티라는 걸 그냥 하나 만들게요. 개념은 잡고선 해야 되니까. 자, 리스트 뷰라는 거를 하나 매치. 자, 리스트 뷰라는 걸 하나 놨고 아이디를 주면 이렇게 아이템 모양이 생깁니다. 그래서 자, 스크롤 뷰를 우리가 써봤잖아요. 스크롤 뷰는 되게 편해. 그냥 컨텐츠가 있으면 감싸면 돼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게 뭐 똑같은 형태의 아이템이 한 100개다. 스크롤 뷰로 하려면 그 100개를 XML에다가 쭉 다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일단 불편하고, 그리고 100개를 다 메모리에 로드를 해놓은 상태에서 써야 돼요. 근데 리스트 뷰는 화면에 보이는 애만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, 메모리, 그러니까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는 이제 해제를 하고,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동작 메커니즘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리스트 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리스트 아이템 아이디를 잡아줬어. 리스트 뷰 이렇게 줄게요. 자, 리스트 뷰를 가지고 와야겠지. 리스트 뷰를 가지고 오고, 자, 데이터, 여기에 뿌려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데이터는요 간단하게 리스트로 주로 해요. 어레이 리스트. 지금 그냥 간단하게 글자를 쪼르륵 여러 개 뿌릴 거예요. 그래서 스트링 형태의 어레이 리스트. 데이터라고 할게요. 그냥 데이터가 필요해. 자, 데이터를 가짜로 그냥 하나 만들지 뭐. 100개.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100개짜리 이것은 데이터 숫자 하나 붙여서 데이터 0부터 99까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. 임시로 해본 거야. 데이터. 자, 요거는 뷰. 자, 뷰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표현 방법을 결정해주는 게 어댑터라는 게 있어요. 어댑터. 자, 그래서 어댑터라는 걸 만들어야 돼. 어댑터를 원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어댑터가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어레이 어댑터라는 거 그냥 한번 써볼게요. 얘는 스트링을 표현해주는 어댑터고. 아이고. 요 어레이 어댑터. 자, 컨텍스트 필요하거든요. 컨텍스트 디스 레이아웃 리소스. 뭐냐면 한 칸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정해주면 돼요. 근데 이제 한 칸 내가 하고 싶은 게 텍스트 하나야. 텍스트 하나 만들지 뭐. r.layout.item 뭐 스트링 하나를 뿌려주는 레이아웃 하나 만든다고 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걸로 리스트 오브젝트. 자, 데이터 움직이고. 자, 레이아웃은 만들면 되는데 텍스트 하나짜리. 아, 근데 만들기 귀찮으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. 그 레이아웃을 심플. 자,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R이 있고 내 R이 있어.
내 R은 내 거 밑에 있는 리소스고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R은 얘네가 처음부터 제공해주는 리소스예요. 그래서 얘네가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그냥 샘플로 제공을 합니다. 여기 있는 것들.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연습할 때 많이 쓰는 거는 리스트 아이템 1. 이게 뭐냐면 F3 눌러보면 그냥 텍스트 뷰 하나. 텍스트 뷰 하나. 내가 리스트 뷰에 텍스트 뷰 하나씩 그냥 넣을 거예요. 네. 책이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어댑터에 데이터, 요 데이터를 꽂은 거야. 꽂아서 이 어댑터를 이 뷰에 꽂을 거예요. 뷰에. list view. set adapter. adapter.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어댑터라는 거. 그래서 어댑터에 데이터를 넘기고 어댑터는 뷰에 꽂으면 돼. 우리가 일단 보고